안녕하세요. 리미 그림입니다. 아, 이 시작하는 인사는 언제나 어색합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덥죠? 날씨가 정말 덥거나 아니면 비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올여름 더 유난히 더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게 올여름 너무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껴서 그런가? 진짜 날씨가 왜 이런지, 뭐 당연히 8월이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맞고, 장마도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이런 날씨가 참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올해 유독 덥다 혹은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가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체력도 막 바닥이 나는 것 같고, 아,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거든요. 너무 뜨개를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좀 쫓을 겸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횡설수설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하면서 하면 조금 이 졸려온 뜨개를 날씨 탓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제 요 과정이 무한 반복을 하면서 몸통을 쭉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뜨면서 졸려가지고서 졸려오면 자면 되지, 그렇죠? 살짝 자면 될 것을 제가 또 자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뭐가 이렇게 변명이 많은지 제가 지금 요거 테스터 니팅을 하고 있는 건데 기한 안에 완성을 하려면 조금 많이 부지런하게 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요. 원래는 영상을 요거까지 다 완성을 하고 제가 지금 테스터 니팅 하고 있는 요 디자인까지 모두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약간 영상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나눠서 촬영을 해보려고요. 우선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스터 니팅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두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하나는 완성을 했고 그 하나는 어제 세탁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아이옷을 가지고 테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착용샷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지금 사실 어제 세탁이 살짝 덜 말랐을 때 제가 입혔거든요. 빨리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입혀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완전히 다 마른 상태로 지금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요거를 뜨고 있는 요 테스팅하는 요 장면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다음 영상에 제가 올리는 걸로 담아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먼저 완성한 테스트 니팅을 한 옷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제가 이렇게 테스트 니팅을 두 가지나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사실 제가 가디건이랑 뭐 가방이랑 이런 거 완성하고, 코바늘 소품도 막 완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뜨고 싶어서 뜨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혼자 진행을 하다가, 뭔가 혼자 뜨니까 또 살짝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한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테스트 미팅에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하나는 완료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 요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역시, 기성품 같은 옷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일단 부지런히 달리면서, 지난번에 찍어놨던 거 한번 붙여서, 완성한 거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저희 집 2호기의 착용샷입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착용샷이 나왔는지 저도 참 너무 재밌어서, 모자이크 얼굴 처리한 채로, 뒤에 착용샷까지 완성샷을 보여드리는 거로 할게요. 제 옷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테스터를 요거 첫 번째 신청했던 요 아이 말고, 두 번째 신청했던 그 포근한용, 민용민용님의 포근한용의 그 제작기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뿅. 안녕하세요. 리미 그림입니다. 저 지금 보여드리는 옷은 테스터 니팅 중인 옷이에요. 요거는 마이 사이즈가 아니고 저는 키즈 사이즈로 테스터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했는데요. 요 도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썸머 도튼 용도 테스터에 참여를 했던 민용민용님의 포근한 용입니다.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2호기에게 제가 맞는 사이즈로 테스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금 갑자기 요만큼 뜨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직 실정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었는데, 모습이 한쪽은 소매를 분리만 해놓은 상태, 그리고 한쪽은 이제 팔을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도안이 사실 베스트처럼 입을 수 있는 소매가 짧은 그런 이제 사이즈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소매를 길게 떠서 입을 수 있는 긴팔 버전, 이렇게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물론 이제 테스터를 긴팔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팔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떴을 때이두 개가 이런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조금만 더 패셔너블하게 제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용기를 낸다면, 한쪽은 소매를 저기서 고무단 마무리를 해버리고, 한쪽은 이렇게 긴팔로 해서 입으면 멋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너무 퍼렇게 나오는데, 실제 색감은 조금 더 멜란지한 컬러고요. 제가 요 도안을 뜨면서, 이제 제가 선택한 실이 제가 오랫동안 진짜 많이 여러 가지 컬러별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옷으로는 진짜 완성을 하지 않았던, 하다가 항상 말았던 약간 그런 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꼭이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옷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뭐, 무늬나 배색에는 살짝씩 써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실을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항상 소품으로 많이 쓰다가, 요거 의류로도 되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은 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은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라가 있는 옷이잖아요. 뜨는 방법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쉬운 편이라고 볼수 있고, 아직 코정리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레글런 늘림이 정말 세련된 옷입니다. 민용민용님의 그 도안을 보면, 민용민용님의 도안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되게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민용님의 도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원래 원작은 민용민용님께서 뜨시는 원작의 느낌은, 잠시만요. 요렇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떴던 브이넥 가디건인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 원작을 뜨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그냥 메리노 울하고 모헤어를 한 겹을 섞어서 합사해서 떴던 옷인데, 저는 사실 이 옷을 뜨고 입질 않았답니다. 이유는, 이 느낌이 그냥 이게 볼실에다가 실크 모어를 합사를 한 건데,
불실에 합사를 하니까 뭔가 섞인 듯한 느낌이 안 들고 살짝 겉도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뜨고 입질 않고 있는데 원작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약간 뭐 콘사나 약간 그런 탈의실이 아니고 불실에 오헤어를 섞은 느낌의 당연히 컬러는 되게 예쁘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원작처럼 그렇게 떠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뜨고 안 입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실로만 아이 옷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몇년 전에 떴을 때는 느낌이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지금 민용님께서 하신 거 보면 또 나름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를 오랜만에 꺼내서 제가 이제 옷 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떴던 브이넥 그냥 가디건이고 지금 입어보니까 되게 짧아요. 크롭이 완전 짧게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도 입기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원피스에 걸치면 괜찮을까? 여러분 이런 느낌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러지만 멀리서 보면 이게 컬러가 지금 오늘 비도 오고 실내라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오는데 그냥 무난한 컬러거든요. 베이지 같은 그런 컬러. 여기 너무 노랗게 나온다. 어쨌든 저는 원작의 느낌은 이런 실 느낌이지만 이렇게 합산 느낌이지만 저는 이 실로 뜨고 있어요. 제가 뜨고 있는 실 살짝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실 많이 보셨죠? 아마 옷을 뜨시는 분들보다는 소품을 뜨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소품으로 사실 요 블랭킷 뜨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던 실이었거든요. 근데 요걸로 인형도 떠보고 컬러가 되게 많이 이제 어쨌든 떠봤는데 제가 사용했던 실들은 다 약간 아 이거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지는 않고 뜰때 약간 매트한 느낌? 거칠다까진 아니지만 약간 뻣뻣한 느낌을 줘가지고서 옷으로는 이거 가능할까 싶었었는데 지금 이 컬러는 이게 컬러마다 좀 다르겠죠? 염색한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컬러는 약간 데님 멜란지 같은 컬러인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뜨는데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되게 부드러워서 아이한테 맨살에 이걸 입혀봤을 때도 아이가 정말 아 좋아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 실마다 컬러마다 어쨌든 다른 건 알고 있었으나 매트한 느낌도 안 들고 제가 뜨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데님 컬러가 보이는 약간 멜란지 제가 멜란지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님 멜란지 컬러는 상당히 부드럽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뜨고 있고요. 생각보다 요 실이 이렇게 저희 나라 실은 저희 나라에서 국산 실은 그람은 나오지만 미터는 좀 많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50g짜리인데 지금 현재 이만큼 뜨는데 세볼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스와치 뜬 것까지 다 합쳐서. 요게 지금 네 볼째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 소매 하나 달고 하면 네 볼? 아니면 다섯 볼 조금? 네볼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성인 옷은 원래는 처음에 아니지. 저번에 그 뜨다만 가운 가디건 여기에다가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에 모헤어 한 겹을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두툼하게 뜨고 있었는데, 그거를 뜨다 만 거는 실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이 되게 양이 많아서 이걸로 아이 옷을 만약에 많이 들어서 다섯 볼이라고 치면, 지금 저는 9살 사이즈 정도로 뜨고 있고, 어른 사이즈, 마이 사이즈 한다 해도 열 볼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어쨌든 그래서 스와치도 혹시 모자랄까봐 다른 컬러로만 떴거든요. 어쨌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요거 다 마무리해서 완성해서 완성 후기처럼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남겨볼게요. 제가 카라 있는 옷을 너무 뜨고 싶어서 저번에도 가디건을 떴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카라가 만들어지면서 스웨터가 되는 게 정말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저는 뜨면서 계속 생각한 게 요거 진짜 가족 룩을 떠야 되겠다. 가족 룩 각입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이따 완성을 해서 또 가지고 와볼게요. 짜잔. 팔 한쪽이 마저 생겼죠?
이제 팔 소매 하나 더 뜨고, 그리고 아랫단까지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세탁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완성했다고 촬영을 해봅니다. 요거 아이 사이즈인데, 아이도 저는 이제 9살짜리 아이 사이즈에 맞춘 거거든요. 요 도안에서는, 키즈 2X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길이 먼저 체크해 놓고, 그리고 세탁 후에 길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짝 기록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얼른 세탁해서,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비는 이제 안올것 같은 날씨여서, 오늘 건조시키면, 자연 건조시키면, 오후나 아니면 내일쯤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또 아이 사이즈라 제가 직접 입어볼 수는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예쁜 포근한용 완성입니다. 아, 요거 진짜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가족룩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우선 남편 걸 먼저 좀 떠볼까 싶은데, 시작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탁을 해볼게요. 제가 세탁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요게 지금 날씨가 좀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자연 건조할 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세탁기 돌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테스트 니팅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세탁기 콘사를 못 무르던 시절에 그냥 이렇게 빨래를 했다가 완전 수축하고 펠팅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 옷을요. 그래서 아 망설이다 그냥 일단 손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한 컬러가 데님 멜란지 같은 컬러거든요. 근데 이제 데님이라서 혹시 물 빠짐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보려고 담궈봤어요. 그런데 우선 물 빠짐은 없고 그냥 땜물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물조물해서 그냥 자연건조 그냥 바로 할까 고민이 돼요. 제가 탈수만 세탁기를 돌렸을지 돌릴지 아니면 그냥 자연건조할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니팅이니까 혹시 또 너무 망가지면 안될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게 램수울이라서 마이크를 안 착용했더니 요거 또 울릴 것 같은데. 욕실에서 세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램수울이라 여기 약간 방모사 같은 거라 혹시 또 너무 내추럴한 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차이가 많이 날까봐 그냥 자연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세탁 중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된 아이가 바로 이 옷입니다. 지금 제가 창가 앞에 있어서 마이크 이거 선을 자꾸 건들면 소리가 막 지직거릴 텐데 창가 앞에 있어서 색감이 조금 더 쨍하게 나오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건조가 되자마자 제가 가지고 온 거라 이렇게 아직 실 정리가 살짝 덜 됐어요. 여기 안에 여기 이어진 부분, 그실 연결한 부분 실 정리를 안 했는데, 어제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가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정말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도안이 출시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지금 실은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작실로 뜨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작실을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디자인 핏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아이의 착용샷 보셨죠? 네. 정말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저 고슴도치는 원래 제가 1호기한테만 고슴도치였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호기한테 고슴도치였는데, 니트 옷은 진짜 확실히 2호기가 훨씬 더잘 어울리고, 지금 1호기는 좀 컸다고 이 니트 옷 같은 걸잘안 입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2호기는 그래도 아직, 제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되게 잘 입고 좋아하거든요.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칭 상남자. 이렇게 완성한 포근한용입니다. 먼저 제가 뜬 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사용한 실은, 잠시만요. 이거 말하면서도 졸려워. 오늘 이 알을 지금 쓰리샷, 3잔째, 샷을 지금 3잔째 먹고 마시고 있고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제가 사용한 실은, 우선 쓰고 남은 실이 요만큼이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실입니다. 이름은 램수울 메종. 램수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실을 만들고 난그 양털의 짜투리 뭐 이런 걸로 보통 많이 만든다고 저는 얼핏 들었었어요. 혹은 재활용하는 그런 그 실, 재활용실을 가지고 램수를 많이 만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사용한 요 램수울 메종은, 재활용된 그런 그 실이 아니고, 재활용된 실이 아니고, 그 양의 그 털을 방모사거든요? 짧은 양털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램수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한 색감은, 색상은, 지금 요 색은 조금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쨍하게 나오거든요. 조금 더 쨍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가 데님 멜란지라고 하는 컬러고요. 컬러 넘버가 제가 지금 컬러 번호를 보고 왔는데 컬러 번호가 36번이에요. 36번. 그래서 온전한 볼로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요렇게 컬러가 너무너무 예쁜 실입니다. 요거는 데님 컬러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멜란지 컬러로 약간의 요게 티끗티끗하면서 약간 데님 빛이 나는 약간 그런 컬러거든요. 지금 여기 자연광 앞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요 아이가 지금 약간 더 푸릇푸릇하게 보이는데 살짝 더 회색빛과 하늘빛이 오묘하게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색상의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요 실은 제가 사실 사용을 해본 지는 오래됐으나, 이렇게 끝까지 옷으로 완성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왜냐면, 램수울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약간 느낌이 거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매트하거나 거칠거나 약간 뭐 어쨌든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원래는 블랭킷을 만들려고, 블랭킷을 제작하려고 제가 컬러별로 구매를 좀 해놓은 적도 있었고, 그때 이제 구매했던 컬러고요. 요거랑 어쨌든 세 가지 그리고 저거 뭐지? 인형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떠봤고 그다음에 소품을 떴었는데 그때는 사실 세탁을 끝까지 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요걸로 원래 옷을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도한 컬러가 바로 요 컬러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블랭킷 뜨려고 이렇게 요거랑 또 하나 조금 더 짙은 파란 계열을 하나 이제 더 준비를 했었고, 요 컬러로 제가 옷을 뜨려고 했던 게, 그때 뜨다 만게 지금 제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스와치만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서, 어디 갔지?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가운 가디건 있잖아요. 가운 가디건을 뜨려고, 여기 있다. 냈던 스와치랑 요거는 조금 이제 제작을 하다가 만 건데 요렇게 가운 가디건에 이제 여기 뭐지?
네크라인 그 부분을 이제 뜨다가 만 거예요. 근데 요렇게 뜨던 실을 요거를 이제 세탁까지는 안 하고 그 스워치를 내는 것만 세탁을 해봤었고 요렇게 이제 옷을 좀 직접 뜨면서는 세탁을 어쨌든 끝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전혀 예상을 사실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게이지 스와치 냈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이 램수울이랑 근데 요게 지금 요 색, 요, 요실 하나로만 낸건 아니고 요실 컬러에다가 아이구야 정신없어. 요렇게 실크모헤어 두 가지를 합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냈던 스와치예요. 스와치도 이제 세탁을 하긴 했지만 스와치는 세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작은 편물을 세탁을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 세탁의 그러니까 뭐지 전체적인 그 편물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는 조금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완성을 해보고 나면 이 스와치는 확실히 조금 더 뻣뻣한 느낌, 살짝 더 이렇게 뭔가 타이트한 느낌, 뻣뻣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오히려 옷을 떠가지고서 완전히 다 완성한 다음에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물 크기의 차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운데 이건 진행을 하려다 만 거.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 옷을 만들면서 이 실을 꼭 한번 써서 그 느낌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실이 부족하진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실에서 그래서 일단은 게이지도 요 데님 멜란지 요 컬러로 내지 않고 게이지는 아까 그 그레이 멜란지 요거 화이트랑 약간 연한 그레이 요 빛이 나는 요 실도 색상이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멜란지. 요것도 딴데 가서 촬영할까? 색감이 안 비치네. 요 해가 또 지금 살짝 구름에 가렸어요. 어쨌든 그랬던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 실이 부족할까봐 요걸로 스와치를 내지 않고 요실로 스와치를 그냥 냈고 그리고 제작을 해봤는데 이 실이 생각보다 미터가 엄청 긴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뭐다 이렇게 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풀면서 해보진 못하지만 요 실이 그램당 그러니까 요 볼당 50g. 50g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50g인데, 제가 지금 총 사용한 양은 아이 옷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9살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이 도안상에서 키즈 엑스라지 사이즈. 앞에서 제가 살짝 2X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키즈 엑스라지 사이즈. 90세용, 그 옷을 만드는데, 총 4볼하고, 아주 요만큼이 남았어요. 4볼하고 요거랑 사용하던 실 요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4볼하고 조금 더한 반도 안 되게 쓴것 같은데 그래서 무게를 재어 보니까 한 190g 정도가 나와요. 근데 4, 5, 4, 20 원래 200g이 넘어야 되는데 뭐 털이 빠져서 그런 건지 세탁할 때 털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뭐그잴때 위치상 그 저울 위에다 올려놓는 그 위치상 어쨌든 그럴 수 있으니까 4볼하고 조금 더 써서 한 4볼 반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만든 아이의 옷입니다. 요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고요. 이 도안은 여러분들 그 민용민용님의 도안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안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도안이 깔끔하고 되게 자세하고 처음에 제가 민용민용님의 도안을 봤을 때는 처음 접했을 때는 약간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한두 줄? 그때는 뭐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글 자체가 좀 글씨가 작아서, 도안이 되게 예쁘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놓치는 건가? 아, 슬퍼. 어쨌든 그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놓친 거 없이 정말 한 번에 쭉잘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포근한 용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도안은 당연히 이제 탑다운 형식인데, 요 제가 이렇게 칼아있는 옷을 너무 뜨고 싶었어요. 칼아있는 옷을 너무 뜨고 싶었는데, 때마침 민용님께서 요 도안을 오픈하시면서 테스터 니터를 모집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썸머 도트용을 뜨면서, 기한 안에 완성하지 못했던 거와, 그리고 이제
실수한 부분들, 그거를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기한이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먼저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형식이고, 카라부터 떠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몸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레글런 형식의 옷인데요. 이게 저는 성인 버전도 떠보면은 알겠지만, 뜨는 방식은 비슷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카라가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되게 아이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뿌듯한 테스터 니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글런 늘림하는 이 부분의 포인트. 요런 모습이 너무 예쁘게 잡히는 거였고요. 이 실은 램솔이라서 뭔가 이렇게 조금 뻣뻣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요 컬러를 쓸 때는 약간 뻣뻣은 아니고 매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늘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쓸때 매트한 느낌을 받았다면, 아이고, 자꾸 해가 가려진다. 어둡네. 원래는 제가 집에서 커튼을 안 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앞에서 보일 게 없기 때문에 커튼을 안 치고 있는 집인데, 촬영할 때만, 그래서 커튼이 되게 아주 옛날 거 촌스러운 거막 원래 여기 거실 커튼은 다른 거 달아놨었었는데, 아무튼 안 달고 있다가 그냥 속커튼만 살짝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떻게든 하다가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리게 되고, 이렇게 땡땡이, 저 땡땡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 컬러는 이 색은 쓸때 되게 매트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색은 뜨는 내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램수를 맞아? 약간 막 이런 느낌? 저는 이거를 의류 뜨기 좋은 실이라기보다는 보통 소품을 뜰때 많이 쓰는 실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어떤 콘사들의 재활용품이 아닌 그 국내에서 그냥 어쨌든 자체 공정 기법으로 어쨌든 만들어지는 램수울이라서 그런가 램수울치고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마 컬러별로 느낌은 다를 수 있으나, 요것보다 요게 더 짙은 컬러인데도 부드러운 거 보면, 제가 요, 뭐, 블랙, 약간 뭐, 갈색, 짙은 갈색, 브라운, 이런 거를 써봤었을 때도 살짝 그냥 좀 매트한 느낌. 뻣뻣은 아닌데, 거칠지도 않아요. 그냥 매트하고 건조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얘는 대박, 그건 코바늘로 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저도 흥분해서 말 빨리 하죠. 요거는 대바늘에 걸었었을 때,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이 느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어쨌든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실은 당연히 좋겠죠. 비싼 실 당연히 좋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있는 실도 잘 활용하면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을 제가 너무 사가지고 이제 그만 사려고 변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 산다기보다는 어쨌든 살짝 자제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되게 부드럽게 잘 떴고요. 세탁 매직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보이는 실은 아니에요. 근데 요 실은 요게 이제, 한 여섯 겹이 되어 있는 실이거든요. 여섯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대바늘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지 않았다면, 여섯 겹이 이렇게 약간 막 꼬임이 있지도 않고, 연사가 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콘사나 이런 거, 네 겹 정도 두툼하게 쓸때 보통 네겹 정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일반 콘사의 램솔이든 뭐 다른 콘사든 그런 콘사의 한 겹보다 살짝 더 도톰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살짝 더 도톰하고, 이렇게? 도톰하고, 그렇게 된 여섯 겹이 되어 있는 실이라, 저는 요거를 그 도안의 그 게이지에 맞춰서 5.5mm 바늘로 작업을 했습니다. 게이지도 얼추 맞아서, 얼추가 아니지. 제가 요번에 이걸 하면서 거의 이제 게이지가 똑같이 맞아가지고, 제가 항상 종이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도안을 보거든요. 도안을 보는데, 이번에 테스트할 때는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넨 스웨터도 그렇고,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그거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업로드 제대로 담아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 문서로 PDF 파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고 좀 불편해가지고 안 보게 됐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프린트를 해서 봤었는데, 이 프린트를 해서 정리를 따로 되지도 않고,
저막 게이지 이런 거막 스와치 낸거뭐다 정리해서 노트에 막 이렇게 써보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한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오히려 더 보관하기가 더 어려워서 저 처음에 뜨개 할 때도 막 실돼지 하나하나 막다 이렇게 라벨해서 붙여가지고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했었다가 아 제가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나는 기록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뭐 예쁘게 꾸미고 이거는 나랑 그렇게 오래 못 가는구나. 그런 거 진짜 예쁘게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고. 저는 요번에 어쨌든 이렇게 테스터 니팅 하는 거를 두 가지 다 PDF 파일로 보고 있는데,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독성이 전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니까 훨씬 더잘 보게 돼서, 이번에 테스터를 할때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5.5mm 바늘로, 원작 게이지는 16.5호, 22단, 이렇게 나왔었고요. 저의 게이지는, 램스를 매종의 게이지는, 17호. 16.5코가 아닌 17코, 그리고 한 23단? 세타코가 23단. 이래서, 제가 뜬 엑스라지 사이즈에 맞게 가슴 둘레 정확하게 나왔고요. 84cm, 암홀 길이도 19cm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뭐 안목 길이 이런 거다 이제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분이가 좋았어요. 기분 좋게 테스터 미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작처럼 여러분 그 볼실과 모헤어를 합사해서 뜨셔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족룩으로 진짜 강추 드려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너무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옷이고, 기본 아이템으로 정말 너무 예쁘게 될수 있고, 이렇게 카라부터 떠내려가면서도 정말 예쁘게 떠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착샷을 앞으로 다시 돌려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아이 모자이크 처리는 확실하게 해드렸으니, 어쨌든, 아, 이거 얼굴 표정이 진짜 압권이었는데. 아, 그 자세를, 제가 너무 거만한 자세로 있네요. 자꾸 졸려가지고 뒤에 기대게 돼. 그 진짜 막 표정과 그 포즈가 아, 너무 진짜 최고였는데 말을 안 듣네. 제가 이 아이에게 권하는 게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 이거 TMI고 어차피 저의 개인 사생활을 개인 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자꾸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포근한 용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많이 진행하진 않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테스터를 두 가지나 하게 됐는지 그 전에 뜨던 거 살짝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 아까 그 리넷세터 그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그 앞에 가디건 하나 완성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디건 여름 가디건 하나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름옷을 그만 뜨고 겨울옷을 좀 떠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바늘을 걸리다 말았는데 왜 뜨다 말았지? 한 줄은 원래 뜨고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 안 헷갈리는데 여기 안 뜨게 할 차례니까 요거는 제가 일서를 보면서 뜨고 있는 아랏무늬 가디건의 일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아래부터 위로 떠지는 바텀업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처음 뜨개를 할 때, 처음 뜨개를 할때 옷을 너무 뜨고 싶어서 시작을 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소품을 뜨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딱그 뜨개 옷에 막 안감까지 달아줬던, 아이의 안감까지 옷에 달아줬던 그 라이더 자켓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한벌 떠봤던 그런 갑자기 그때 기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사슬코, 별도 사슬코 잡아가지고. 정말 전통적인 보그 형식이죠? 네. 일서를 보면서 뜨고 있습니다. 요거를 뜨면서, 느끼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건또 따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저는, 아랏무늬 가디건, 요거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하나 진행을 하고 있다가,
아, 이거 이제 뒷판 여기서 이제 모양 잡아서 여기 어깨, 여기 뭐지? 날개축지. 뭐지? 등판. 이렇게 그냥 쭉 이제 꺾여서 단 줄이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 차례예요. 여기 마지막 줄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 찰나에, 아, 혼자 뜨니까 재미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스터 네팅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또 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원래 문어 발표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안 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요렇게 제가 코바늘 소품을 또 하나 뜨고 있었거든요. 저 아랍무늬 가디건을 뜨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게 지금 약간 베이지색이에요. 연한 베이지? 아이보리는 아니고 연한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보리나 이런 이렇게 미색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거를 뜨다가 그날도 그냥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날이 더워가지고 아침에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창가에 앉아서 뜨다가 정말 미루고 미루고 미뤄왔던 수건 사업. 저 혼자의 그거. 제가 지금 저희 집 소파 패드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소파가 6인용이거든요. 할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실이 되게 좋은 면사인데, 저는 소파 패드니까 면사로 뜨고 있고, 사실 소파 패드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커버를 다 씌워볼까 해가지고, 천을 막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언젠간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요게, 제가 뜨고 있는 실이 사실 여기에 벌써 다섯 볼째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겨우 이만큼 떴는데 높이 별로 안 되죠. 저 이거를 이렇게 걸쳐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엉덩이 부분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폭이 되는 건데 한 화면 안 담기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폭이 담기는 거고요. 이렇게 담기는 거고 마무리 에칭도 둘러줄 계획은 계획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사용하는 실을 정말 추천드리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사이즈가 크게 뜨실 때에는 너무 실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 코바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 누구나 갖고 있는 콘사, 면 콘사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몇달 전에 벌써 다 그냥 나눔해 버렸거든요. 다 드림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실을 갖고만 있으니까 안 쓰고 이러는 거더잘 써주실 분한테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숄 같네? 이렇게 보니 숄 같네? 소파 커버인데? 매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실에서 용량이 이렇게 적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또 다시 실을 바꿔서 다시 뜨기에는 좀 그래서 실을 글쎄 옷 뜨는 실 사기도 지금 부족할 판에 제가 또 샀습니다. 요거 제가 뜨고 있는 실 살짝 보여드리면 요것도 나중에 완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6인용을 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긴 너무 벅찰 것 같고 그냥 뜨는 중간중간 살포시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뜨고 있는 실 요거고요. 모칠라 12. 두께가 조금 두툼한 실이고요. 12 어디 써 있니? 여기 있다. 12. 제가 뜨고 있는 색상은 아이보리 컬러로 슈퍼 커버 매트 뜨려고 하고 있어요. 요 무늬는 그냥 여기저기서 뭐 많이 볼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이거 선택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저는 조금 그렇거든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고민만 백날하다가 아 일단 떠 일단 뭐라도 떠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한번 반복을 한 거고. 저는 그냥 이 패턴에 원래 더 추가를 해서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도 되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하셔가지고, 말이 끊겼네요. 어쨌든, 제가 그 똑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이렇게, 뭐지? 한 패턴을 제가 지금 반복을 한 모습이라는 거. 여기까지 어쨌든 다섯 볼이 들어서, 아, 이 실을 추천하진 않고요.
이실을 사용을 하시려면, 근데 이실이 정말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그냥 면사가 아니고, 이게 면사는 면사인데,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면사는 면사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뜨는 내내, 여기 이제 써있기로는 뭐 프리미엄 코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손목에 부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이렇게 두툼한데도, 어쨌든 되게 좋은 면실입니다. 저는 요걸로 앞에 영상에 그 크로셰, 그거 이렇게 업로드 한 거에서, 네. 크로셰는 역시 관심들이 없으시죠? 많이들. 그, 레이니키 쿠션. 그것도 요 실로 썼고요. 뭐, 쿠션이든, 예전에 그리고 제가 모티브 떠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발매트 요것도 떴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약간 적당한 사이즈를 뜨기에는 이 실을 되게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너무 큰 사이즈를 하시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어서, 근데 저는 이왕 시작한 거 그냥 오래 쭉 써보려고, 좋은 실로 그냥 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떠드니까 잠이 달아났어요. 이제 잠이 달아났으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이어서 떠야 합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요거 또 다른 테스터 하는 작품은 다음 영상에 아마 업로드가 되겠죠? 다음 영상에 업로드가 되겠지만, 요거 희실희실 그 인스타에서 희실희실이라고 하는 스토어 사장님도 하시는 스토어 사장님이신 것 같으시에요. 희실희실님의 이제 도안을 출시를 하실 건데 이름은 리네스 웨터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골지무늬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의 스웨터를 지금 테스터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뜨고 있는 컬러 너무 예쁘죠? 이게 컬러가 잘 보이나? 이렇게 보여드릴까? 짠, 이렇게. 요거 폭스실이거든요? 폭스실인데 지금 거꾸로. 제가 들고 있는 게 거꾸로 모습이에요. 이렇게. 뒷판 뜨고 양쪽 앞에 떠가지고서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밑에 몸통을 뜨고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들리겠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게이지를 냈는데 원작의 게이지보다 제가 스타크의 게이지가 조금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는데 테스터인데 그 뭐지? 게이지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실을 제가 받아서 희실희실님께 받아서 꼭 이실로 떠야 되는 건 아니었으나 제가 이실로 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실로 겨울 느낌, 그거 약간 여름실로 뜨셨거든요, 원작은. 그 겨울 느낌으로 이 스웨터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실로 제공받는 실로 뜰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게이지를 이제 낸 다음에 게이지가 얼마큼이 나왔다. 근데 제가 선택한 사이즈, M 사이즈를 그냥 진행해도 되겠냐. 이제 크게 나올 걸 예상을 했으니까 DM을 드렸더니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다고 그냥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조금 크게 좀 박시하게 나올 것 같은 지금 스웨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이거 뜨면서 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입었던 그러니까 우리 기성복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의 그 스웨터를 이 희실희실님께서는 정말 딱 크롭 스타일로 쫙 입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크롭으로는 못 입으니까 베이직하게 뜰 건데 그 예쁨이 담겨야 되는데 갑자기 또 착잡해지네요. 이 보이는 팔뚝살과 아무튼 제 이런 뜨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뜨고 있는 거 담아내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도 가끔씩 올리는 거라 그냥 저 혼자 만족으로 재미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수다를 같이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고서 수다 떠니까 잠이 달아났어요. 오, 커피 세 잔보다 훨씬 좋은데 역시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무튼 요거 중간 과정을 살짝 한번 기록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또 붙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아, 또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계획 없이 짠!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피콘 모티브 제가 튜토리얼도 업로드한 거 아시죠? 아셔야 해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이렇게 수세미 뜰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세미는 제가 생각하는 수세미는 물론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딱 수세미가 없을 때 이렇게 피콘 모티브 제가 만든 걸로 이렇게 단면 수세미 만들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떴답니다. 이거는 진짜 금방 떠요. 보안 너무 쉬워서. 짠!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지? 짠! 짠! 예쁘다. 예쁘죠? 에잇! 이번 영상도 두서 없지만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저처럼 졸면서 뜨게 하시는 분들 저만 조나요? 졸지 않으시게 커피도 적당히 그리고 좀 시원하게 계시고 저처럼 또 이렇게 수다를 나누면 또 잠이 달아나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리넷에 떡 완성을 해서 그걸 담아보도록 할게요. 안녕.